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에 참석하는 순례단이 바라나시 초전 법륜지를 순례했습니다. 인도 최대 일간지가 순례단을 취재하고 원행 스님을 인터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2015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네팔을 방문합니다. 상임이사 일화 스님 등은 5년 동안 진행했던 재건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조사합니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베삭데이를 맞아 사성제를 바탕으로 수행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최초의 선불교 센터 더블린 선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남원 영월사가 불교 전통 의례를 지도하는 교육관을 완공하고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담양 용화사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불복장장법 교육을 처음 시작하며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청년과 노인감독 작품 총 732편이 출품된 가운데 국제 단편 경쟁도 3,055편 출품돼 최다 출품작 수를 갱신했습니다. 청년대학생 합동수계법회가 올해 전면 대면법회로 마련됩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과 대불련이 오는 29일 서울 봉은사에서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인도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 사찰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을 출발한 순례단이 델리를 거쳐 이튿날인 18일 바라나시 초전 법륜지를 순례했습니다. 인도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 순례단은 준공식 일정에 앞서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한 노갸원 사르나트를 가장 먼저 참배했습니다. 150여 순례단은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한 자리 다메크 대탑 앞에서 삼귀이와 한글 반야심경을 함께 독송하며 부처님의 나라 인도 방문을 고했습니다. 한편 인도 최대 일간지 힌디 뉴스페이퍼가 순례단을 취재하고 원행 스님을 인터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인터뷰에서 인도에서 한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지 2000년이 지났다며 뜻깊은 때에 조계종이 부다가야에 분황사를 개원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순례단은 다음 날 새벽 버스로 7시간을 이동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지 부다가야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 2015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네팔을 방문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진행했던 재건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5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해 9천여 명이 사망하고 66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고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주민들을 위해 재건 사업에 힘썼습니다. 피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기숙사와 사원, 마을회관 등 지난 5년 동안 13곳의 시설 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을 비롯해 사무국 직원들은 오는 25일 네팔로 떠납니다. 르브후와 마헨드라 중등학교 두 곳을 방문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장학금 등을 지원해 미래 꿈을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재건 복구 사업 진행한 곳도 완공을 진행을 했고 그 직후에 사업지를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고 뭐 추가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할 이제 알아보려고 예정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가고 있던 것을 이번에 네팔 방문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재건 복구 사업 진행한 곳들 점검도 하고.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해부터 카트만두 내 빈민촌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에서 급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빈민과 가정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나빠져서 끼니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급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료품을 구입해 집에 가져가 해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네팔 빈민촌에 있는 초등학교들 이 급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업장들도 방문을 할 거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은 네팔 방문 기간 중 학교 건립과 무료급식 등 추가 지원 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 15일은 남방 불교 국가들의 부처님 오신 날인 베삭데이였는데요.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베삭데이를 맞아 사성제를 바탕으로 수행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최초의 선불교 센터 더블린 선센터가 개원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남방 불교 국가들이 음력 4월 15일이었던 지난 15일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베삭데이를 맞았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베삭데이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현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에게 심으려 하지 않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친단 부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가르쳤다며 제자들은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진리를 성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애착, 증오, 무지와 같은 마음의 흐림이 자아와 외부 세계를 구분짓고 오해를 만들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며 사성제를 기초로 수행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만여 명의 불교도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유럽의 섬나라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최초의 선불교 센터 더블린 선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더블린 템플바 거리 중심부에 있는 선센터는 니시지마 로시 계열의 조동종 스님인 묘잔 고도 킬로이 스님이 센터장이자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된 프로그램은 명상과 안거, 수계, 법회, 매일 오후 7시 15분 묵조선 수행을 시작으로 묘잔 고도 스님의 가르침과 법담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묘잔 고도 스님은 불교는 실천을 바탕으로 한다며 불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아일랜드에서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유일한 사찰인 타슈켄트 자은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은사는 지난 15일 유대교 라비와 성소공회 목사, 이슬람 이맘 등 현지 각 종교 대표와 주 우즈벡 대한민국 대사, 미국 대사, 우즈벡 대통령 종교위원회,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조주 스님은 남자와 여자, 한국인, 우즈벡인, 러시아인으로 나누고 이슬람, 기독교, 불교 신도로 구분해 다투고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며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눔과 배려로 모두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이날 봉축 법요식은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 등 취재 열기도 더해져 주목받았습니다. 남원 영월사가 범패와 장단 등 불교 전통 의례를 지도하는 교육관을 완공하고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담양 용화사도 국가 무형문화재 전통 불복장작법 교육을 처음 시작하며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호남 지역이 불교 전통의식에 맥을 잇는 인재 양성으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불어승! 사부대중이 큰 박수로 교육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조기종 교육원 인증연수기관 불참범음의뢰교육원이 서울 용인에 이어 남원의 세 번째 교육장을 열었습니다. 남원 영월사 경내에 완공된 이곳은 불교 의식에 필요한 범패와 장단, 악기 무용 등의 교육과 더불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교육관은 불찬 범음 의뢰 교육원의 남원 교육장으로 또 재가자에게는 힐링의 공간으로 여러 방향에서 잘 활용하고 인재를 키워내는 도량으로 잘 가꾸겠습니다. 개관식에 앞서 교육관 내에 아미타 부처님을 점안하는 의식도 봉행됐습니다.
학장 해일 명조 스님의 집전과 해강 스님 증명으로 신중작법 도량결계 점안의식이 여법하게 진행됐습니다. 또 오전에는 사부대중이 천일간 법화경 독성정진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해 방곡사 회주 묘호 스님 초청 특별법문도 마련됐습니다. 부처님이 41년 동안에 성문연각 보살도로 3승으로 풀치놨던 것을 1승으로 해통침법문이 실상모범연화경이다. 경중의 열매가 실상모범연화경입니다. 법당에 모인 스님들 눈빛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강사 스님의 열띤 강의를 들으며 부처님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 불복장 작법에 참 의미를 깨닫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작법 보존단체 스님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이 인재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론과 기본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부처님의 불복장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 실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매주 목요일 용화사 법당에서 스님이 직접 후학 지도에 나서는데 1년에 총 6개월 과정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히 종단을 초월해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불복장 작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호남 사찰들이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 전통의례 교육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이 지역 불교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2021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청년 감독 작품과 노인 감독 작품 총 732편이 출품됐는데요. 국제 단편 경쟁도 123개국 총 3,055편이 출품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개막을 선포합니다. 2022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유 스님이 영화제 개막을 선포하자 관람객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오랜만에 영화관 나들이에 나선 감독들과 관람객들은 모두 들뜬 표정입니다. 이번 영화제는 청년 감독 작품 663편, 노인 감독 작품 69편, 총 732편이 출품됐습니다. 국제 단편 경쟁도 123개국 총 3,055편이 출품돼 매년 최다 출품작 수를 갱신하는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개막식 현장은 독립영화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상영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OTT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집행위원장 희우 스님은 올해 주제가 오히려 조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제 개최에 힘을 보태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23개국의 나라가 공모에 응해주셨고 또 그 많은 작품들을 심사해 주신 우리 예심 심사위원, 본심 심사위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본선에 올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막식에서 영화제 본선 진출작 소개와 본선 진출작 감독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개막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하찮음이 상영됐습니다. 개막을 기다려온 영화 감독들과 관객들은 지난해 코로나로 영화제가 연기돼 너무 아쉬웠다며 올해 진행되는 영화제에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김영선 씨는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유행어를 선보이며 개막식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지금 한참 때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열정적으로 어르신들 살아가실 때 제가 또 어르신들 대표해서 연기하고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시상식은 오는 23일 특별상, 우수상, 대상 순으로 진행되고 단편 경쟁 부문 수상작 상영을 끝으로 영화제 막을 내립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청년불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개식을 경험하기 어려웠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행사가 늘어나는 지금 청년불자들이 주인공인 수개법회가 봉은사에서 마련됩니다.
청년 대학생 합동 수개법회 소식을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와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청년 대학생 합동 수개법회가 올해 전면 대면 법회로 마련됩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2022 청년대학생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포교원장 범혜스님을 전계사로, 이화여대 지도법사 효석스님을 인례사로 진행되는 수계법회에는 각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과 청년불자 12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회는 개의 항목을 설명하는 전계사의 계도를 비롯해 참회, 연비, 발원, 수개첩 수여 등으로 진행됩니다. 법명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진정한 불자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불자의 신심을 북돋고 더 나은 신행으로 안내하는 법석인 청년대학생불자 합동수계법회는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해 서울 공생선원과 수원 봉령사를 거쳐 봉은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포교원장인 범혜 스님이 전계사로 직접 나서 수계법문을 하는 것도 처음으로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관심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린 연등회를 통해 회원 간의 본격적인 교류에 나선 대학생불교연합회는 수계법회의 유대가 여름 캠프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로 법우님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첫 걸음도 내딛고 다른 지회들의 법우님들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면서 돈독한 유대 관계가 우리 연캠프까지, 여름에 진행되는 연캠프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한동안 비대면으로 간접적인 소통을 이어오던 청년불자들은 오랜만에 마련된 대면 법회에서 신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산 동명불원이 지역 내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부산 밥퍼 나눔 공동체와 공양미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동명불원은 지난 18일 경내 교육관에서 재단법인 동명불원 김경조 이사장과 성재곤 신도 회장, 부산 밥퍼 나눔 공동체 손규호 이사장, 최강섭 이사가 함께한 가운데 매월 무료급식소에 전달할 공양미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김경조 이사장은 신도들이 정성으로 올린 공양물을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명불원은 동명대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나눔, 집수리를 비롯해 다문화 학교 급식 쌀 지원 등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 대원사가 서울 신림동에 포교당을 정비하고 개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법회에서 대원사 주지 향인 스님은 연불공덕을 많이 쌓아 내가 부처가 돼 부처님 법을 널리 포교하는 것이 최고의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대원사 서울포교당은 매달 강원도 영월까지 찾아가기 힘든 불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매주 월요일 기도 법회를 봉행합니다. 한편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은 BTN 붓다회 가입에도 동참하며 방송 포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